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요즘 시대가 지식과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삶의 다양한 방식과 또 가치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욜로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해서 앞자를 따서 영어의 앞자를 따서 욜로족, 욜로가 참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지금을 즐기고 지금 나에게 투자해서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소비 패턴, 그런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생각이 어차피 돈을 모으기는 힘든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그 돈을 나에게 사용하자, 나에게 쓰자, 이런 이렇게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치 월급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뭐 산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랬습니다. 욜로가 현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와는 조금 반대로 최근에는 파이어족이 또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것의 약자를 따서 파이어, 이렇게 앞을 앞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하루빨리 내가 자립을 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에는 그 젊었을 때 돈을 저축한 것을 가지고 30대 후반, 40대 초에는 내가 스스로 이제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수입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저축하거나 또 투자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실은 201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벌써 젊은 세대들, 특히 고소득층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 파이어족은 조금의 독특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노후 자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투자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국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또는 해외 주식시장이나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그렇게 투자해서 소위 한 방을 노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빚까지 끌어모아 그렇게 투자하는 형태가 요즘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투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대출로 투자한다는 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대로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정체 구간이었어요. 상습 정체 구간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차에서 옆에 운전하고 있는 차를 이제 우연히 창문을 열고 그쪽 반대편 차에 있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고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한 손에는 휴대폰으로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일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모든 투자가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일상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선에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온통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일상이 무너지고 집착하게 되고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리는 형태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누가 어디서 수익을 봤다더라, 이 종목은 실패가 없는 종목이라더라, 그것이 나에게도 곧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로 절제하지도 못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비적인 측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욜로와 파이어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현재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느냐.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둘 다 자기 개성을 추구하고 내 인생 즐기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 그러니까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세상도 또 그에 따른 유행도 또 변하고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죠. 불황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오늘 나를 위해 소비하여 그렇게 살아라,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조장해서 변화하는 세상의 선두주자가 되어라,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다고 속삭이면서 투자를 조장하는 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발짝 차려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욜로나 파이어나 세상 어떤 소리보다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잘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을 분별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분별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심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답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는 이미 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한지도, 행복의 절대 기준인지도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은 돈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온통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돈 자체가 악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두게 되는, 그래서 돈에 속박된 노예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스스로를 우상삼아요. 은밀한 유혹과 같은 이 소리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사단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어느 곳을 그렇게 주목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봐서 내 마음에 비롯된 정말 물질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소리를 믿으면서 사는가. 그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몰라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것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3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에게 스스로 솔직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누구 말을 더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를 그것이 더 맞다 옳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담겨져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갔다가 들어간 그날 인디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셨죠. 그때 결혼한 지 한 27개월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부인과 두 살 된 딸이 있으셨어요. 짐 엘리엇이 떠나고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딸과 둘이 남아서 남겨진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딸이 두 살 때부터 딸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 중에서 시편 23편과 91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딸아이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두 살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계속 반복한 것이죠. 엄마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 계속 읽어주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딸아이가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딸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딸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딸은 말씀을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식인종으로 오해받아서 선교지를 밟자마자 인디언들에게 죽음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과부가 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참 막연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어머니는 딸에게 어떤 말이나 경험을 들려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은
아버지가 살해당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은 아버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도 다른 어떤 것 때문에도 아니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읽어주었을 때 그 딸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남편이 죽고 2년 뒤 이 딸과 함께 그 남편을 잃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어서 펼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과 그 딸 아이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왔던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왜 세상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보이는 세상, 들리는 소식이 하나님보다 솔직히 더 믿을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그 찰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갈망하지도 특별히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나누지도 않으니까, 이 들음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야, 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죠? 먼저는 귀로 듣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말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들음은 하나님이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미암아. 그래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 들음이 결핍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일용할 양식처럼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 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그 헤쳐나갈 근력이 생깁니다. 한번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에게 만나와 같은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끼니를 굶어도 한 끼 정도는 굶을 수가 있잖아요. 한 끼 정도는.
근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몸에 힘이 빠져요.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갈, 이번 주를 살아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으로 믿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좋은 교훈을 얻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따라오게 되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의 근거가 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계시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먹을 때 이러한 일,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유배됐습니다. 그 밧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기록한 성경이 요한 계시록인데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정치, 뭐 경제, 모든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요한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붙들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요한 자신도 밧모섬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렇게 지금 유배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밧모섬에서 심판 묵시를 받죠.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인데 한 번은 한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0장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먹어서 성경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 첫 번째 들음입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 중심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을 새기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매일 허락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사명, 비전, 진로에 관한 그러한 말씀. 현실에서는 아직 멀어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으세요. 다른 어떤 투자보다, 다른 어떠한 세상의 투자보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저에게도 인생 말씀과 같은 그런 성구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목회를 결단하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쯤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또는 그런 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야 이제 피부로 와닿은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성향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나? 10년도 훨씬 더 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너무나도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와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일 때나 또 갑자기 강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주저 나의 이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이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 감히. 이 말씀을 기억해요. 이 말씀을 다시 펴요.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 그리고 말씀을 곱씹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입에 두시겠다고 하셨지. 주님의 손 그늘이 나를 덮어주시고 계시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님의 사람이지. 그렇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또 견디어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대다수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곱씹고 곱씹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게도 돼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 없이는 믿음이 자리 잡지도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100세의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네 아들을 번제단에 바쳐라. 그 요구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그 때가 모세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셔서 느보산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너에게 허락된 것은 여기까지다. 모세 내게 허락된 것, 그것은 여기까지다. 신명기 3장 26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다.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실패한 것입니까? 모세를 두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나안이 모세의 평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주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순종이요, 순종. 모세가 불순종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리바 사건 때. 그때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 말씀하셨지만 분이 난 모세는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죠. 그렇게 두 번 치고 나니까 마음의 분을 품고 반석을 쳤어요. 그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는 너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순종의 기회를 주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너에게 허락한 것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2세대, 그 2세들에게 너희들 정말 주의 율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사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놓치지만 안 된다. 모세는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 2세대에게 가르쳤어요. 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종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은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무리바 때는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넘어서 바위를 쳤어요.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 순간, 그 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까지, 허락하신 것을 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듣고 싶은 고백이 이러한 고백 아닐까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실제의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냐 했어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이 매일 반복되면서 성취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들음의 결핍 속에 있으셨던 분들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하지 않아서 오늘 살아갈 말씀이 없고 오늘을 견디고 이번 주를 버틸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 공동체로 들어가세요. 제가 매주 목양회의를 전도사님들과 하다 보면 또래 안에 참 감사한 게 말씀을 같이 읽자 하는 그런 또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래원들과 함께 읽으세요. 또 셀에서 함께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고 알았으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그 영역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거돼요. 번번이 주저하고 있다면 순종의 기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종일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그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을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순종하며 주 따라가.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 난 왜 이럴까? 도대체 내 상황은 왜 이럴까?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끝은 무엇으로 매듭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놓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때마다 변하는 세상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시는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잘 잡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오늘 다 드러내지게 하소서.
번 더 기도할 때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말씀대로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고 갈망하고 원하는 목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나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순종하는 자녀로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도 기회를 주시며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 오늘 제가 잡겠습니다. 주님, 종일토록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종일토록 나에게 손을 내밀며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영역, 하나님,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부르시옵소서.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정말 내가 갖고 싶고 갈망하고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나의 모든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책,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꿈꾸며 갈망하는 우리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들은 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라 하신 그 영역,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중심,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을 저희가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영역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중에 그 일에 있어서 준비되는 일꾼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을 이웃과 나누며 또 교만하지 않으며 늘 낮은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 그런 구별된 나라가 되게도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같은 말씀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함이 그 어떤 것보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드린 모든 이들이 아버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